네, 5월 7일 오후 2시 10분입니다. 제가 이 방송을 좀 녹화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꾸 음향 실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녹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지금 금리 때문에, 인플레 때문에 걱정인데, 여하튼 저는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해서는 뉴트럴한 입장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금리와 관련해서, 인플레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 차트를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얘는 이더리움인데요. 이더리움에 지금 이 켈트너 채널을 바깥에 이렇게 이더리움이 올라와 있는 거를 보여드립니다. 이게 벌써 한 2주째 이렇게 켈트너 채널 바깥에서 상승 추세를 가고 있는데, 이더리움의 이 상승세가 굉장히 강력하죠.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은 켈트너 채널 안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데, 치고 나가가지고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켈트너 채널 안에서 쭉 이렇게 조용히 있다가 이더리움 이렇게 치고 나갔는데 과연 이 상승이 얼마나 갈 것이냐. 지금 뭐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이제 그 CEO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비트코인만 살 거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여하튼 이더리움이 너무나 강합니다. 이 강세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될 건지 정말 관심사항 중에 하나죠. 오늘 금요일이고 해서 제가 이런 제목의 칼럼을 썼습니다. 워싱턴의 두 마녀 뭐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옐런 장관이 금리 인상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틀 후에 연준이 금융안정보고서라고 하는 걸 냅니다. 이게 어저께 공개가 된 건데요. 이제 밤에 우리 시간으로 어제 새벽에. 이게 6개월에 한 번씩 나오는 보고서인데, 워낙 옐런이 이례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연준에다가 대고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한 다음날 나온 거라서 주목을 받았는데, 이 보고서에, 이런 분이 등장해요. 이게 밑에 있는 게이 보고서의 제목이고, 이 보고서에, 이, 라엘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이사가, 연준 이사가 별도로 성명서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의 주된 내용은 자산 가격이 높아가지고 이 시장의 위험 성향이 바뀌게 되면 가격 하락이 올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자산 버블을 경고하는 거예요. 이 자산 버블을 경고하는데 여기에 라엘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이사가 별도의 이제 성명서를 붙였단 말이죠. 그럼 이분은 뭐 하는 분이길래 연준을 대표해서 이 자산 버블을 경고하는 보고서에 이름을 올렸을까? 이분이 굉장히 경력이 화려합니다. 옐런 장관도 행정부하고 연준을 오가면서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다 아울렀잖아요.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국제 담당 재무부 차관까지 했습니다. 하버드에서 박사를 받았고요. MIT에서 6년간 교수를 하다가 클린턴 행정부 때 경제 자문으로 워싱턴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출신 대통령, 걸출한 민주당 출신 대통령 두 명을 모신 거죠. 클린턴, 그다음에 오바마. 당연히 민주당원이고요.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만약에 요직을 맡게 되면 세 번째로 대통령 세 명을 모시는 거죠. 행정부에서 연준으로 옮긴 거는 2014년인데, 그때 이분하고 같이 지명을 받은 게 제롬 파월 현 의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서 연준 이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파월 의장은 다 아시는 것처럼 공화당원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을 했습니다. 이 양반 임기가 내년 2월까지이기 때문에 올 가을에는 재지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손에 달려 있는 거죠. 파월 의장하고 잘 지낸 것 같아요. 기사를 보면은 이 브레이너드 이사의 어떤 뛰어난 지적인 능력 이런 거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굉장히 칭찬을 한다고 합니다. 사석에서는. 파월 의장이 순조롭게 재지명이 될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 코로나 팬데믹을 잘 정리했으니까. 근데 느닷없이 옐런 장관이 이제 금리 인상 얘기를 꺼내고 하면서 파월 의장이 완전히 바지저고리처럼 돼버렸죠. 연준의 어떤 기본적인 스탠스는
물가가 일시적으로 있더라도 계속 저금리를 유지하는 건데, 갑자기 옐런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분위기가 좀 바뀌었는데, 옛날부터 이 파월 의장이 만약에 교체가 되면은 어떤 사람들이 새로운 의장이 될까를 미국 언론들도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두 명의 여성 후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브레이너드 이사 외에 사라 브룸 라스킨이라고 하는 전 연준 이사가 있고요. 이분도 여성이고요. 로저 퍼거슨 전 연준 부의장, 그다음에 라파엘 보스틱 아틀란타 연방은행 총재, 이렇게 후보가 한 서너 명 돼요. 로저 퍼거슨하고 라파엘 보스틱 이두 사람은 흑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력한 여성 후보 두 명, 흑인 후보 두 명인 거죠. 브레이너드가 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분이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재무장관이 될 뻔했어요. 그런데 민주당의 강경파들이 있거든요. 약간 더 레프트인 그 사람들이 브레이너드 이사를 비토를 놨어요. 너무 좀 무르다. 그리고 좀 강경한 정책을 써야 되는데 중도주의자다. 이런 식으로 비토를 놔가지고 이 양반이 낙마를 했어요. 진짜 재무장관이 될 뻔했는데. 그리고 그 자리에 대신 옐런 전 연준 의장이 앉은 겁니다. 옐런 의장도 아시겠지만 이 금리 인상 발언을 할 정도로 강단이 있고 재정과 통화 정책을 모두 아우르는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성이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브레이너드 이사는 좀 무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 양반이 연준 이사가 되고 난 다음에 트럼프 시절에 그 연준 안에 공화당 출신, 공화당에서 지명한 연준 이사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 사이에서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를 냈고, 재무부 차관 시절에도 당시 이제 유럽 외환위기 뭐 이런 것때 외채 협상을 아주 잘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연준 의장이 바뀌게 되면, 그리고 그 자리에 브레이너드가 앉게 되면, 옐런 장관은 재정정책을, 브레이너드 연준 의장은 통화정책을, 둘다 이제 여성 수장이 지휘를 하게 되는 거고, 여성으로서 연준 의장이 되는 거는 옐런 의장 이어서 두 번째가 되는 겁니다. 일단 옐런 장관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빡빡하게 굴잖아요. 근데 이제 브레이너드 이사는 상당히 유연한 사람,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약한 거 아니야? 이런 정도의 소리를 들었으니까 균형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이제 금요일이고 옐런 장관의 코멘트가 미국 시장 경제 정책을 크게 흔들었기 때문에 또 파월 의장의 임기도 가까웠기 때문에 연준의 어떤 차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기사를 칼럼을 쓴걸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연준의 이 금융 안정 리포트는 연준 홈페이지에 가면 이렇게 떡 올라와 있습니다. 이 리포트에 보면 여기 이제 라엘 브레이너드가 스테이트먼트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이런 식으로 쭉 적어놨어요. 이 핵심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산이 너무 버블인 것 같아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준의 어떤 정책적인 분위기 그리고 오늘 새벽에 나오게 될 고용 지표 이런 것들이 전체 레거시 금융 시장 또 자연스럽게 디지털 자산 시장에도 영향을 주겠죠. 인플레를 회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뭘까? 이런 걸 연준이 월가가 열심히 찾고 있는데 그 후보 중에 하나가 사실은 디지털 자산이 될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 틈새를 이더리움이나 다른 알트코인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이번 주 이번 달이 정책 변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요일이고 해서 뭐 미국의 얘기긴 하지만 미국의 경제 정책을 좌우할 수 있는 두 명의 워싱턴의 인사들 얘기를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시간은 오후 2시 19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녹화로 이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저희가 디지털 자산 시장 교육 웨비나 한다고 계속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12일 오후 3시부터 한 2시간 정도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해서 저희 부설 연구소, 프로메타 투자 연구소의 최창한 소장이 말씀을 하시고요. 또 페이코인 얘기도 좀 듣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보스코인 만드셨던 전명산 대표가 진행 중인 프로토콘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거시경제적인 문제, 아주 전문가가 계시거든요. 글로벌 모니터의 안근모 편집장이 나오셔서 이 얘기를 심도 있게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오늘 금요일이고 나머지 시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블록미디어의 JJ 기자였습니다.